삼국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요술 가사역 1500년대 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3월 3일에 물 9마리를 길어온다 해서 홀수날만 술미술 넣고 짝수날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뭔가 의미를 두고 만든 술입니다. 조리법 1. 초고가루는 해서 초고가루가 볶은 누룩가루입니다. 초고가루는 미리 햇볕에 말린다. 2. 3월 3일에 초고가루에 쌀과 물을 넣고 비벼서 골고루 섞는다. 3. 3월 9일에 한번 술밑을 넣는다. 4. 5일 후에 다시 한번 술밑을 더 넣는다. 5. 3일 후에 다시 한번 술밑을 더 넣는다. 술밑은 홀수날만 넣고 짝수날에는 넣지 않는다. 6. 3월 중에 술밑을 충분히 넣는다. 7. 술 밑밥을 다 넣으면 물 5대로 손을 씻고 항아리를 헹구어서 항아리 속에 붓는다. 항상 미리 물을 끓여 항아리 속에 담아둔다. 이렇게 조리법이 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항아리입니다.